와우! 예. 도착을 했어요. 너희가 드디어 갯벌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둥. 네, 일단 먼저 네. 갯벌이니까 네. 뭐가 있죠? 보통 막 개 있고 꽃게 네. 있고 개랑 뻘이 있어요. 뻘, 네. 조개, 네, 조개. 네. 바람도 선선하이 좋네요. 사투리가 상당히 어이구. 심하시네요. 왜냐면은 네. 우리 사투리를 해야 돼요. 네. 여긴 전라도입니다. 네. 근데 전라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냐? 자연스럽게 나오면 돼요. 약간 네. 깊숙한 곳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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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사투리를 봐요. 쓰는 걸 한번 봐봅시다. 네. 네, 한번. 네.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대자연의 전경이 우와. 펼쳐져 있어. 그럴 때 깜짝 놀랐어. 그럴 때 와. 아니 그치. 그치. 오메. 오메. 와 오메. 오메가 풍경 오저야. 풍경 오저야. 그럼 뭐 나 죽인다 다 하세요 그러면. 아 오지다 이거 와,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런 말 씁니까? 아 이거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또 여기서 담을 네. 수 있는 또 재밌는 소리들을 네. 한번 담아 보면서 갈매기 소리 맞아요. 꽃게 꽃게들 막 걷는 소리 있잖아요. 네. 네. 깨라고 부르. 저희는 깨라고 네. 부르는데 그치, 어떻게 뭐라고 불러요? 깨? 꽃게. 꽃게를 그냥 깨라고 부르는데. 네. 네. 개는 멍멍 개고 또 꽃게 이렇게 깨. 다리 여러 개 있는데 깨. 꽃게. 깨라 이게. 아, 너 아까 깨 먹는 깨는 뭐라고? 장난이 아니었어? 먹는 깨 깨라지. 깨르깨 깨. 어, 그 깨. 까르깨 깨. 뿜뿜 치 까르깨. 보시면서요? 지금 이분 약간 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ASMR. 자, 바로 렛츠 고. 렛츠 고. 발소리 한번 해주세요. 바람 소리가 안 들려. 나 써볼래. 어, 냄새나. 일단 여기 모래사장을 걷는 소리부터 한번. 네. 그 얼굴로도 한번 쳐볼까요? 노래방. 그 글씨 쓰는 소리. 어? 모래. 오, 좋은데요? 좋은데? 자 이제 녹음 들어갑니다. 하이 큐. 오 좋아. 와 근데 진짜 진짜 듣기가 좋아요. 맞죠? 응. 내가 뛰어가 볼게. 뛰는 소리 담아줘요. 하우스 리듬입니다. 하우스 네. 여러분들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소리밖에 못 담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런 거 막 네. 이런 거 해드려야 돼요. 귀를 간지럽히는 느낌. 그저 그런데요? 그저 그래요? 원신 같아요. 자연 노이즈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 어떻게? 계속. 네. 오. 감미기, 감미기. 와우 와우 체험을 오늘 하이라이트로 갈 수 있죠. 네. 절로. 그러면 오세요 여러분. 오케이. 와 갯벌 체험 해보신 분? 저요. 전 태어나서 저 어렸을 때 두 번 해봤어요. 저는 자주 갔었어요. 아, 제부도에 네. 제부도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자주 가서 아 제가 여기 갯벌이라면 아주 싹 훑을 수 있죠 제가. 말해. 중학생 말해. 때 이게 갯벌에서 뭐 잡는 걸 해보고 지금 처음 해봐요. 경험 유경험자가 저요. 나는 그러면, 경험인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여기 뭐가 네. 답변? 키조개 맞나? 약간 아, 그런 바지락 같은. 맛조개. 어. 약간 그런 맛조개 같은. 어. 약간 그래. 그런 친구들. 아까 어느 길에 되게 조그만한 꽃게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 완전 귀여웠어요. 그럼 한번 시범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이게 딱 보시면은 네. 여기에 조개가 걸려야 돼요. 네. 하지만 네. 조개가 이것보다 작으면은 못 걸리겠죠? 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해서 안 나온다. 오. 지금 본인도 놀란 것 같은데요? 발견한 것 같은데? 뭐야? 오. 뭐야? 뭐야?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대박. 아니면 혹시 이렇게 나이시가 잡았잖아요. 네. 야 이거 내놔 이렇게 협박해야 되는 건가요? 되죠. 이렇게. 저희 형은 그렇게 했어요.
씻어서 네. 넣으세요. 아. 이렇게.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한번 누가 더 많이 잡나. 와. 대결 한번 해 봅시다. 좋아요. 와,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 대결 참 좋아하네요. 네. 대결. 대결을... 대결이에요. 뭔 대결을 그렇게. 그러면 저희도 바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네. 그냥 아무 데나 다 이렇게 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아우, 놀래라. 렛츠 고. 자, 그러면 바로 렛츠 고. 저도 제 발밑부터 파 보도록 할게요. 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 움직이는 애들은 뭔가요? 움직이는 애들요? 네. 어디요?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움직이는 애 저요. 저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성이 형 또. 아, 지성이 형. 오! 잡았어! 오, 완전 커. 제가 봤을 때 많이 잡는 것보다는 가장 큰 걸 잡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좋은데? 이거 구멍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여러분, 구멍이 뭐냐면은 나이스. 이게 뭐가 있을 수도 있죠. 어, 또 나왔어. 잘 잡히는데? 얘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있어. 또 있어.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해봐. 뭐야? 오, 또 있어요. 근데 엄청 많아. 여기 혹시 제작진분들이 여기 풀어놓으신 거 아니야? 풀어놓으신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안 파도 위에 그냥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누가 그런 걸로 합니까? 저 보세요. 그냥 저 손으로 그냥 바로바로 잡습니다. 자, 한 개, 두 개, 세 개. 요즘 그런 거 누가 손으로 잡습니까? 헐! 대빵, 대빵! 보자. 어, 뭐야? 오, 진짜 큰데? 오, 진짜 큰데? 대빵, 대빵. 오, 뭐야? 뭐야? 우와, 깜짝이야. 아, 이거. 지렁. 속았어요. 나는 내 뭐 못 찾나 봐. 오, 옛날에도 나는 찾아도 없었는데. 야, 여기는 그냥 수면 위로 100마리가 올라와 있어. 진짜로? 어, 여기 한번 와봐. 이 친구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되게 이뻐. 약간 손맛을 알았어요, 지금 제가.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얘 생각보다 커요. 오, 굴이다,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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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껍질. 얘 메롱하고 있어요. 메롱하고 있어요, 메롱. 저 벌써 이 정도 잡았어요. 대박이죠. 이거를 헹구고. 아, 이게 수맥이 그러네요. 여긴 잘 안 좋네요, 터가. 수맥이 그런다. 제가 봤을 때 저기 선생님들이 다 저 안쪽에 가서 캐고 있잖아요. 어디? 저 안쪽에. 저기? 예. 네. 저기가 뭔가 노다지인가 봐요. 노다지. 전문 용어 나왔는데요? 네. 저는 좀 더 깊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우리 오늘 낙지를 잡아봐요. 그러게?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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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월척, 월척! 야, 13kg짜리 골, 이거 조개. 이거 솔직히 크다, 이거 진짜. 내 얼굴만 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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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오, 쟤 들어간다. 어디? 얘? 얘 파고 들어가. 어디? 오, 봐. 기포 막 뭉치. 우와, 오, 침 뱉었다. 얘 뭐야? 얘 누구야? 얘 뭐야? 파. 거미 나한테 침 뱉어? 맞쪽에. 와, 여기 진짜 많아. 뭐야, 여기 천국인데? 이 친구들에겐 지옥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와, 근데 여기 진짜 이 자연을 보고 이런 곳에 와서 힐링을 하러 와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잖아. 약간 좀 미안한 기분이 드네요. 형, 얘네들도 다 태어난 데 이유가 있고, 네? 우리를 만난 데는 운명이 있고. 그렇지. 왜 이렇게 많아? 그냥 그러니까. 다 쪼어도 1등 하겠는데? 아니야, 그건 반칙. 왜? 아, 이게 또 일할 때는 노동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어른과 부른 노래가 약간 네. 힘을 내기에 좀 좋네요. 아, 그렇죠. 노동료로 적합하네요. 러브씨! 네! 저희 일하는 데 노동료가 필요한데 혹시 뭐 한 곡 불러줄 생각 있습니까? 무슨 노래요? 얼블러? 어디 부분? 사비 자, 빠이 우리 가서 볼래? 뭐야 이거? 뭐야? 야, 잠시만! 진짜? 우와! 뱀이야 이거! 우와! 뱀이야 이거! 우와! 뱀이야 이거! 야, 우리 뱀 잡았어! 사실 저기 궁금하게 하다, 그치? 그러게. Love in a fire. 네가 부르네. 어쩌지 못해 서로 위해 널 밀어내려 해. Love in a fire. 우린 다른 온도에 We got this strange kind of chemistry. I stand up. Ooh, ooh, ooh. Yeah, 매번 우린 다른 온도에 마음을 저울지 버린 미모를 타버리고 없지. Yeah. 시간 지나 전부 아무 때쯤에 에이. 다시 저... 아, 형 바로 파야 된다. 아, 야, 노동료다. 신나가지고. 야, 나 할 것 같지 않냐? 형, 우리 이러다 진짜 낙지 발견하지.
와우. 나 이거 이거 나 이거 1등 할 것 같은데. 이거 엄청 큰데. 내가 이것보다 큰 친구. 아, 자꾸 아, 아쉽다. 조개를 네, 잡았습니다. 저희가 조개도 많이 잡고 네. 또 마법의 소라고동님도 발견했습니다. 와우. 마법의 소라게님. 그것도 오, 언제 와. 발견했대요? 여기 들으시면은 네, 바다의 소리가 들려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으신가요? 오. 나는야 바다의 왕자 널 따라 내 머리도 노란 브릿지. 저희가 대결했잖아요. 맞아요. 네. 오케이. 누가 가장 큰 조개를 잡았는지. 그러면 자, 각자 네. 그럼 여기서 바로 비교를 해볼까요? 아 여기서 1등을 하면은 네. 그 1등 왕입니다. 왕. 그래서 다음 갔을 때 완전 이득이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왕은. 그러니까. 혹시 이쁜 조개 되나요? 이쁜 조개 안 됩니다. 커야 돼요. 무조건 커야 돼요. 커야 돼요. 보라색이요. 어? 보라색이요. 버리세요. 아니 버리다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자 네, 다들 자신 있는 거 꺼내셨나요? 네. 가장 큰 것들을 꺼내주세요. 큰 저는 두 개나 있어요. 난 다 똑같으니까 그냥 네. 아무거나 제일 위에 있는 거 좋겠어. 난 이거. 하하 이거 딱 봐도 이거 결과가 나왔네요. 봐봐. 와 이거 어쩔 수가 없네. 크기 똑같아. 근데 너가 약간 좀 더 응. 두꺼울 뿐이야. 이렇게 크다고? 네. 잠시만. 여러분들 한 가져가려고 그래. 이렇게 크다고? 어때요? 진짜 크다. 야 인정. 어 저 오늘 일기 써야 되겠어요. 일기? 오늘 나는 가장 큰 조개를 잡아서 잡았다. 1등을 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마법의 소라고동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봐봐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어 먹어. 오! 장어 먹으러 가는데요? 오, 장어 좋다. 장어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다 준비하여라. 된다, 그러면 일단 바로 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죠. 네. Let's go. Let's go. Let's go. 어디로 와우. 갈까요? 오른쪽으로 따라오세요. 네. 네. 저만 따라오세요. 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라고?